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21입니다. 자, 가수 그룹 아니고요. 자, 롤앤라이트 게임인데요. 바로 여기 6개의 주사위를 굴려서 시티지에 표시해가면서 승점을 얻는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21 게임은 2명부터 6명까지 가능하고요. 요색 주사위를 보면은 QX나 퀸토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시지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류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각 플레이어들은 여기에 있는 줄이 있는데요. 다섯 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줄이 다 채워지면 승점 계산하고 게임을 끝내시면 되고요. 승점을 많이 얻는 플레이어가 당연히 이기겠죠. 자, 근데 이 시트지가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이 여섯 종류의 시트지를 각각 나눠 갖고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플레이어가 요걸 굴립니다. 자, 요걸 굴려서 마음에 든다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재굴림하면 되는데, 이때 만약에 주사위 중에 1이 나와 있다. 그럼 1이 나와 있다면 1 주사위는 다시 굴리지 못합니다. 1 주사위를 빼고 나머지 주사위를 전부 다 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굴리고 다시 한 번. 이렇게 두 번까지 굴리고 표시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번다 굴렸어요. 한 플레이어가 다 굴렸으면 해당되는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하시고 보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최소한 한개 이상은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조건에 맞는 거 숫자 해당되는 거를 체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해당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X 표시라도 한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플레이어가 굴렸을 때 최소한 숫자나 X 표시 한 개라도 체크하고 다음 플레이어가 다시 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플레이어가 두번 굴렸을 때 숫자를 여러 개 체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걸 체크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똑같은 숫자예요. 여기 숫자 1이죠. 숫자가 1인데 1이 나왔어요. 그럴 때에는 숫자 1이라고 쓰시고 여기 동그라미에다 X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승점이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는 똑같은 색깔이고 똑같은 숫자죠. 1, X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쓰여져 있는 숫자보다 높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쓰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인데 2죠.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보다 낮다면 숫자 쓸수 있습니다. 자, 대신 X는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경우에만 X 합니다. 여기는 적혀 있는 것보다 숫자가 높죠. 그러면 여기는 적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똑같죠. 5고 5니까 적으시고 X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6인데 2죠. 이거는 적어도 되고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번에 요거 숫자를 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최소한 한개 이상은 기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 턴은 끝났고요. 제 다음 사람이 마찬가지로 한번 굴리고 마찬가지로 2를 다시 굴린다면 2를 제외한 나머지 거 다시 한번 굴릴 수 있습니다. 자, 다른 플레이어가 이렇게 굴렸습니다. 그럼 다른 플레이어가 굴린 것을 보고 마찬가지로 저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체크하고 싶지 않거나 체크할 게 없어요. 그럴 때에는 저도 숫자를 하나 체크하든지 아니면 X를 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게 있다면 가장 왼쪽, 요 줄의 가장 왼쪽에 있는 것에 이렇게 X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X. 요거는, 이 칸은 점수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이 칸은, 큰 칸.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원치 않거나 할수 없을 때는 가장 왼쪽 칸 하나를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플레이어도 작자 요걸 보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쭉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저는 요것도 체크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체크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 턴당 요거 한 개만 지울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꺼번에 X는 여러 개 한꺼번에 지울 수는 없고요. 하나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또할게 없어서 이것도 X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 줄이 다 채워졌죠? 한 줄이 다 채워지면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있는 숫자 더합니다. 5, 2, 1, 8이죠? 8이고요. 더하기 X 표시. X는 하나, 둘, 두 개입니다. X 여기 작은 X입니다. 작은 X가 두 개예요. 작은 X가 두 개일 때는 3점입니다. 1, 3, 60, 15, 2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X는 두 개면 3점이기 때문에 3점.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에서 11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되고요. 만약에 다른 플레이어 끝나지 않았다면 다른 플레이어는 이어서 계속 하면 되겠습니다. 아, 요거 아직 안 됐군요. 이것도 만약에 X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다른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다 끝났다면 첫 번째 줄에 대한 게 끝나고요. 다 같이 두 번째 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첫 번째 줄이 끝났는데 두 번째 줄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첫 번째 줄 끝내고 그 다음 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턴을 돌아가면서 플레이하다가 여기에 있는 걸꽉 채우면 이와 같이 꽉 채우게 되면은 각 줄, 가로줄 점수 다 체크해서 점수 합산하시면 되겠고요.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이기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자, 주사위 6개 있으면 뭐 퀵스도 가능하고 퀸토도 가능하고 뭐 퀀텀 뭐 이런 퀴 시리즈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시리즈 못지않게 굉장히 간단하고 색감도 예쁜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사 6개만 있고 요 시트지만 나눠주면 뭐 10명이든 20명이든 같이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간만에 좀 재미있는 롤앤라이트 게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나중에 솔로 플레이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솔로 플레이라고 해봤자 2명이서 하는 거 간주해서 이렇게 주사 굴려보면 되겠죠. 한번 솔로 플레이 영상 간단히 만들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히 할수 있는 롤앤라이트 게임 21. 룰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